오케이, 준호, 통문자.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It is late at night. Late at night. 뭐, 그 다음에. All men work very slowly down the street. 그다음에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그다음에 또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이런 거 있었죠? 네. 이 대답이 듣고 싶을 때와 이 대답이 듣고 싶을 때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얘기도 했고. 네. 오케이. 이 과에서 중요하게 다른 건 이런 거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he is a little strange. He's a little strange. 얘가 무슨 씨인지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he has a pale face. 예, a pale face. 그래서 이 과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했었고요. 네. 오케이. 생각이 막 나죠. 그렇죠. 그럼 he had blood in his body. 이렇게 has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But his heart doesn't beat. His heart doesn't beat. 이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어쩌고저쩌고 했고 비트의 뜻이 뭐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Also he does not breathe like a human. He doesn't breathe.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냐? 여기서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 했으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상한 점이 더 있대요. That's not all. That's not all. S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오케이.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고요. 중1 때. 그 다음에 look at, look for, look like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둘 중 뭔지도 얘기했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he bites their kitchen, their skin. 부엌을 부리고 다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 무슨격이니 뭐 이런 얘기했고요. 네. 이 무슨격 뒤에는 항상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맞죠. 그치? 네. 그 다음 Then he eats their brains and flesh. 오케이. 아, is he a ghost or vampire? 예, ghost or vampire. 오래간만에 누가 답하면 세 가지 방법 중에 다른 게 사용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녀석의 세 가지 뜻 얘기했고 아유. 그다음에 그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얘기했었고요. 아, 네. 어, no, he is zombie. 어, 어, zombie. 좀비 무슨 시예요? 이런 시. 좀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히면 몇 명이에요? 히면 한 명이죠. 좀비라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얘기한 적 있어요? 얘기한 적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어랑 우리말이랑 다른 점이요? 네. 예. 오래간만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도 나왔네요. She's not alive. 그래서 alive의 뜻이 뭔지 얘기했었고요. 네. But he never really died. 네요. 아, 다, 에이, 다이? 다이 뜻이 뭐예요? 죽다. 다이. 그렇다. 이거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네. 얘랑 연결됐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o the nickname of zombie. Zombies, the Walking Dead. 네, 그래서 마침표 찍을 수가 없고요. 어, 아, 저, the nickname of zombies is the Walking Dead. 드디어 누가 다 따질 수 있겠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냐 얘기했고 왜 그게 맞는지 얘기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둘 중 뭐냐 얘기했었고요. 네. 오케이. 뭐 해볼까? 네. 뭐 다 뭐 했는 건데 뭐 다음 거 하자. 어허. 그다음. Dear Miss Brown. Dear Miss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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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여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네. 옛날 책에 그렇게 옛날 책에는 Mrs. 아이고 Mrs.라고 이렇게 쓰고요. 요즘은 이런 표현 Mrs.라는 표현 안 쓴다고 그냥 다 Mrs.든 Miss든 다 Miss라고 표현한다. 결혼한 것과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구분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 구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헤이 재빈이 다음 시간 한꺼번에 하자. 이때 오케이 수고했어. 참 고쳐서 냈지? 네. 내가 그걸 못 봤네. 잠깐만 모금만 잠깐 보고. 그렇지. No, I am 어디 있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갑시다. I'm Joshi. I'm Josh, a middle school student. She, a middle school student. 그래서 뭐랑 뭐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죠? 뭐에 대한 대답과 뭐에 대한 대답을 한꺼번에 하는 거라 했죠, 이거? 자기소개라. 하는 일. 그래서 이름과 하는 일을 한꺼번에 대답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름 묻는 표현, 그러니까 이 대답 나오고 싶으면 그럼 질문이 둘이라야 되겠네? 뭐라고 물어본 것과 뭐라고 물어본 거죠? 질문 두 가지. What? What are your name? 아, what are your name이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죠? What are your name은? 너 이름 뭐니? 너 이름은 무엇이? 헤이, 이거 무슨 격이에요? 이거 아 소유격이요. 그럼 여기서 뭘 고쳐줄까? 아니 What? Your name은 안 되지 않나? 뻔한 거 아니야 이거? 어? Your name의 뜻은 뭐야? 너의 이름 안만 길어봤자 뭐야? 소유격 뭐? 아니 아무 내가 뭐 your가 뭔지 물어봤냐? 난 your name이 안만 길어봤자 뭔지 물어봤는데 it.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제 이게 다 고쳐진 거야. 이름 묻는 것도 모르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가 What is your name? 와 황당하다 황당해. What are you name? 어? What are you name?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몇 학년 때 배우는 거지? 2학년 때 왔나? 초등학교 2학년 때 너 영어 했어? 학교에서? 네. 했다고? 네. 3학년 때 했을 텐데. 그런가요? 어이구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남았네. 어떤 너는 어떤 사람? 직원 묻기라고 내가 가르쳤잖아. 직원 묻는 방법. 네. 이렇게 물어보지 않니? 너 뭐 하냐? 와. 예?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에? 네? 응? 너 어디 맨날 잡혀 이렇게 감금돼 있다 그러더라. 아니 책을 못 끝냈어요. 두잉? 아니 아니 이렇게? 너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 나는 학생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죠.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면은 지금 자기가 뭐 잠을 자고 있는지 밥을 먹고 있는지 어? 아니면 쉬고 있는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대답하는 거 아니야? 맞아. 어? 네가 게임하고 있으면 네 프로게이머가 네 직업이야? 아니죠. 어? 네가 똥을 싸고 있으면 똥 싸는 게 네 직업이야? 아니죠. 네가 점심 먹고 있는 중이면 점심 먹는 게 네 직업이야? 아니죠. 이거 무슨 시제야 이거는? What are you doing은 무슨 시제야? 현재. 이게 현재 시제라고? 내가 그 따위로 가르쳤다고? 현재 진행형 시제 이게 무슨 현재 시제야? 직원 묻기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또는 원래는 이런 건 잘 안 쓰긴 하지만 뭐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What are you? 너 뭔데? 나 학생이다. 근데 이건 직원 묻는 표현을 잘 쓰이지 않고 문법적으로 쓸 수 있지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와 진짜 이거 뭐 가르쳐준 거 또 가르쳐줘야 돼요? 헤이 청룡이 나랑 1대1 남았지? 네. 다음 시간에 읽기 연습이니까 읽기 연습할 때 한꺼번에 할 거야. 네. 수고했어. 네. 아참참참. 아저 나갔어요. 아 맞다. 시험 니 매긴 너 고쳤어? 틀린 걸? 그래. 틀린 거 아니었어요. 맞았어. 잘했어. 실력 향상이 커파. 이름 묻기와 직업 묻기 하는 일 묻기 뭐? What's your name? What do you do? What's your name? What do you do? 했더니 대답이? I'm Josie, a middle school student. Hey,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What's your name? What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m Josh, a middle school student. What's your name? And what do you do? I'm Josh, a middle school student. 오케이. 그 다음에 글의 종류는 뭐다 그래서? 편지. 영어로? 영어로 편지가 뭔지 몰라요. 네. 편지.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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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러브 레터 받아본 적 없어? 네. 그렇지. 알겠다. 받고 싶 받아보고 싶진 않아? 네? 받아보고 싶진 않아? 단어는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유니콘 같은. 전설 속의 존재다. 러브 레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I have a problem. I have a problem.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네. 네. It is my best friend, Michael. 오케이. 얘에 대한 얘기도 해봅시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very funny. 묻고 답하게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누구 대신 왔는지 따져봅시다. 네. He makes a lot of jokes. 자, 그래서 얘랑 연결해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이런 뜻을 가진 게 a lot of의 뜻이 이 뜻이잖아, 그치? 네. 이런 뜻을 가진 게 a lot of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네.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말고 좀 사이드로 이거랑 같이 설명할 거 뭐 할 거냐? 이 표현도 해봅시다, 그쵸? 네. 일단 지금 바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본문은 아니지만 뭐 그가 돈이 많으면 뭐라 그래? He has... He has a lot of money. 이렇게 합니까? 할까 말까? 해요. 한다고? 웃기는구나. 머니를 어떻게 세? 어? 선생님 돈을 왜 못 세요, 선생님? 돈은 못 센다고 달러는 셀 수 있고 원은 셀 수 있고 엔은 셀 수 있고 파운드는 셀 수 있지만 머니는 셀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이때 얼라더브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이거 설명하디 안 하디 내가? 응? 뭐 해설에서 설명하디 안 하디? 설명을 안 하더라고? 아니 잘못 봤나 봐요. 그래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is friend and I left aloud his joke. His joke, yeah. Joke. His jokes야? 아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내시고요. 지금 찾을 수 있을까요? His friends and I laugh a lot his jokes. 모르겠다. 그 다음 계속해서 Everybody Like him.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쩌고 저쩌고다 막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기억나십니까? 네.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야 된다 했었어, 그치? 네. 오케이. 계속해서 But these days He made fun of my hairstyle.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있습니까? 네. He said you are hair looks like a mushroom. 예. 이 대학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I don't like it. 이에 대한 얘기 했겠죠? 네. 됐습니까? So I say I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s, please stop. Because of your jokes, please stop.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문장이 끝났다는 하나의 문장이라는 걸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문장 보고 몇 가지가 있었더라? 마침표. 쉼표. 아, 쉼표도 문장이야? 아, 느낌표, 물음표 셋이야. 쉼표는 문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야. 네. 예, 그래서 이게 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이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따져보고 묻고 답해봅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But he only said It's just jokes. 이렇게? It's just a joke. 조시. Hey. I'm very angry because of this. 오케이. 얘 뭐 대신 왔는지 따져보고요.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는지, 그리고 왜 because this 하면 왜 안 되는지 했나요?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안 되는지 알죠? 오케이. Does he hate me? I need your spelling ADIC IVE. 그래서 소리 내보세요. 어디 사이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똑바로, 소리랑 글자랑 연결시키고 그 소리랑 스펠링이랑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스펠링도 틀려, 단어도 못 읽어 이러고 있습니다. 어? 소리가 advice. 그럼 여기까지 소리 advice. I need your advice. I need your advice. 어? Advice. 그냥 여기까지 그냥 하면 되겠네. Advice. Okay. Your advice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묻고 답할지. 됐습니까? 그래서 보자. 다음 시간에
너에게는 얼라노브에 대해서 조사할 시간이 좀 생겼네. 네. 조사해 보세요.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